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팔선 스티커 제작기입니다. 영상은 구독자 5,000명 기념 라이브로 진행되었어요. 아무거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 그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댓글들이 모아 모아져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 주제의 일관성은 없지만 시청자분들의 댓글로만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마치 구독자분들이 모아 모아져서 구독자 5,000명의 쾌거를 이룬 것처럼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칼선 스티커 제작 계획표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던지 사이즈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그림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인쇄할 때 깨지는 현상이 나서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고,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작업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처음에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레드 프린팅이라는 곳에서 인쇄를 했는데요. 인쇄할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업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사이즈대로 작업하는 게 나중에 두 번 일 안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109mm에 152mm로 확인되네요.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 단계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프로크리에이트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구독자분들의 댓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다른 컨셉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신다면 먼저 컨셉을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통일성도 있고 막히지도 않고 술술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칼선을 잡는 작업인데요. 그림을 다 그리셨다면 칼선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칼선은 우리가 스티커를 뜯을 때 뜯겨지는 그 부분인데, 업체에서 칼선 재단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업체에서 PDF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저장할 때 용이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문서 사이즈에 맞게 불러와 줍니다. 칼선을 그리시기 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줘서 이름을 반칼로 입력하고 그곳에 칼선을 그려줄 거예요. 업체마다 다 다른데 제가 주문했던 곳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반칼 레이어는 인쇄되진 않습니다. 그 반칼 레이어에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 바깥 라인에 2에서 3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테두리를 그려줄 겁니다. 선은 펜툴이나 연필툴로 그려줍니다. 최대한 점을 간결하게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칼선까지 마무리되셨다면 PDF로 저장하시고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작업을 잘못하셨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연락이 온다면 재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스티커가 왔습니다. 짠! 아니, 생각보다 더 귀엽게 나왔어요. 그리고 재질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네요. 내가 그렸지만 너무 귀여워. 여기 하정우 먹방하는 요것도 있고요. 아프랑 해마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풀코의 밀크쉐이크도 있고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거 한번 뜯어서 붙여볼게요. 여기 또 구독자분들 그린 것도, 여기 구독자분들 그린 것도 옆에다가 그리고 아프랑 해마 퀄리티가 진짜 나쁘지 않아. 인쇄도 잘 됐고 재질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렸었던 거라서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이 나.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그런데, 아 이거 그려달라고 하셨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네요. 세실리아 자유의 해마상. 이것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심즈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이게 리무버블이어서 이렇게 붙였던 거가 이렇게 잘 떨어져요. 리무버블의 장점이죠. 해마나 말고
맨 처음 그렸었던 딸기 라떼. 짠,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독자 5,000명 기념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보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도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하게 되면 함께 참여해주세요. 혹시 그리고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주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소량이어서 얼마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해주시면 사사삭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